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가짜 환자를 동원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전주시내 한 병원의 불법 행태, 전주 MBC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전주시가 설치한 관찰 카메라에 전주천에 수달이 10마리 이상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가 새만금공항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잼버리가 개최되는 2023년 이전 취항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전주 낮 최고 기온은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첫 소식은 단독 보도입니다. 가짜 환자를 입원시켜 돈을 버는 병원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타내려고 환자까지 바꿔치게 했다는데 말로만 듣던 무늬만 병원이었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 송천동의 한 병원입니다. 입원실에 표시된 환자 이름은 꽉 차 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침대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다른 병실들 모두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죠. 정상적으로 외박이 가능할 리가 없죠. 저희 환자분들 한 분이 그런 남자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제가 강제 퇴원 내린 적은 있어요. 병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아침에 나타난 한 남성은 상의만 갈아입은 채 밤새 비어있던 자리를 채우고 몇몇 환자들은 온종일 단 한 차례도 병실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잠깐 오셨다가 이제 사복으로 오셨다가 옷 갈아입고 한 2시간 있다가 다시 옷 갈아입고 나가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서 병실에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보험료를 부풀리기 위한 허위 치료 정황도 의심됩니다. 한 환자의 진료비 내역에는 입원 중 10차례나 특정 치료를 받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 장부에는 치료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환자도 실제 치료 횟수보다 2배 이상 부풀려져 있습니다. 치료는 안 했어도 전부 한 걸로 올리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걸 올리라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다가는 이제 전부 이제 막 그리고 거의 막 얼굴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심지어 환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도 드러납니다. 한 중년 여성이 치료를 받는 사진인데 보험 적용은 이 여성의 남편 것이 쓰였습니다. 이들은 그 다양한 방법으로 업계 보험금 약 15원 이상의 보험금을 빼돌린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진 편법을 동원해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을 취한 해당 병원에 대한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병원이 대놓고 보험료를 빼돌린 건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원과 짠 보험 설계사들이 환자를 데려오고 스스로 가짜 환자 노릇까지 해줬습니다. 계속해서 한범수 기자입니다. 거액의 보험금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전주의 한 병원. 이 병원의 돈벌이에 보험 설계사들이 깊숙이 관여했단 증언이 나왔습니다. 동원된 설계사들이 영업사원 노릇을 하며 가짜 환자를 유치했단 겁니다. 그 조직이 있어요. 홍보팀이라고 해야 되죠. 조직이 한 몇 명이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영업을 해요. 밖에 나가서. 문어발식이죠. 보험 설계사들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고객들을 보험에 가입시켜 입원을 유도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설계사들은 유치한 환자 수에 따라 인센티브까지 챙긴 정황도 드러납니다. 백과선 있어도 몇 명이 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받는 게 얼마나 많이 소개시켜준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끌어올 사람이 없으면 설계사들 스스로 환자가 되기도 했는데 이때도 치료 내용은 많이 부풀려졌습니다. 지난해 10월 2주간 입원했던 설계사들의 진료비 청구서. 주사나 물리치료, 식사비까지 꼬박꼬박 기록돼 있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단 겁니다. 보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입원 기간 중에 거의 병실에 잘 계시지 않았었고 안 계시다 보니까 이 처방에 따른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해당 병원의 조직적인 불법 부당 운영은 지난해 5월 병원 설립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여 빼돌린 보험료 규모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전북에서도 고용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새 도내에서 적발된 성폭력 가운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용관계였던 사례가 6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우려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약촌 오거리 사건의 전조사를 마치고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대검 진상조사단의 사전조사 결과 약촌 오거리 사건과 김근태 고문 은폐 사건 등 8건의 사건에 대해 본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촌 오거리 사건의 착수 경위와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점과 의혹이 추가로 밝혀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도심 하천인 전주천과 삼천에서 천연기념물 수달의 서식 실태가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아중 저수지 등으로도 서식지가 넓어져 보호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둠이 깔린 도심 하천. 고라니가 쉴 곳을 찾고 살쾡이가 은밀한 활동을 시작하는 시간. 천연기념물 수달도 모습을 드러냅니다. 물 밖으로 나온 수달이 땅 위를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번엔 정신없이 땅을 파헤치더니 화면에서 사라집니다. 밝은 대낮에도 둔치로 나와 땅에 몸을 부비고 고개를 터는 등 자유로운 일상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주시가 삼천에 부지를 매입해 6년에 걸쳐 수달 보금자리로 마련한 인공섬에서 수달이 노는 모습이 지난 일주일간 서너 차례 이상 관찰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이와 함께 수달의 발자국과 분변 등도 조사해보니 도심 하천에 최대 10마리의 수달이 사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주천에는 8마리, 삼천에 2마리 정도로 전주시가 전문가들과 함께 처음으로 개체수를 파악했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크게 한 3개의 독자적인 서식 영역권들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각 권역별로 한 3마리 정도를 추정했을 때 한 10마리 가까이 좀 되지 않을까. 하지만 지난해 삼천에서만 2차례 수달 로드킬이 있었던 만큼 보호 대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상습 출현 구간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둔치 도로의 통행 속도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전주시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수달 보호구역 지정에 관해서는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산책로 제한 등 장단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근 전주 아중저수지와 기지재에서도 수달을 발견했다는 시민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추가적인 조사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6월 지방선거 공천 일정이 본격화되면서 도지사 후보 사이에 정책 검증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지사의 핵심 공약 이행 여부가 벌써부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송하진 당시 도지사 후보는 1, 2, 3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전라북도 관광객 1억 명 달성과 신사업 유치로 도민소득 2배 증대, 인구 300만 명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송하진 지사가 재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하자 바로 이 공약 이행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당내 경선 상대인 김춘진 후보는 정책 검증 없는 재신임은 있을 수가 없다며 송 지사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핵심 공약이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아예 TV 맞장 토론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는데 이러한 이유로 달성하지 못했다. 도민 여러분, 휘처리를 때려주십시오. 이렇게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의당 권태용 후보 역시 송 지사의 당시 공약이 비현실적이었다며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구 300만, 사실 굉장히 야심찬 공약이었는데 현실은 그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군산만 보더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폭탄이 터졌고요. 송하진 지사는 이딴 정책 검증 요구에 군산 GM 등 악재까지 이어져 난감한 상황이지만 재선 도전 의지로 정면 돌파할 계획입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재선에 대한 의지를 사실상 확고히 굳혔다. 송 지사 측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통해 경쟁 후보자들이 제기하는 논란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도지사 지방선거에서 정책 검증과 대결이 최대 쟁점으로 관심을 끌 전망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전면 확대되면서 도내 각 당의 지방선거 일정도 본격화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어제 중앙당의 도지사 후보 면접 심사와 함께 시장, 군수, 지방의원 공천을 위한 적격성 심사 후보 여론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도 도지사와 자치단체장 후보 일괄 결정을 위한 막바지 인재 영입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도당 개편 대회를 갖고 지방선거 체제로 조직 정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남원시, 완주군, 부안군의 공약 이행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자체가 밝힌 공약 이행 정보를 토대로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시군 구청장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결과 도내에서는 전주와 남원, 완주, 부안이 최우수 등급의 공약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익산과 김제, 장수, 임실 등 4개 시군은 평균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고 정읍시는 공약 이행 여부를 아예 밝히지 않아 불통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르면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 전에 새만금 국제공항 완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국제공항 건설 첫 관문인 정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작됐는데 관건은 여전히 항공 수요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미 공군 기지를 활주로로 빌려 쓰고 있는 군산공항. 이를 대체할 국제공항은 지난 1999년부터 지속된 전라북도의 수건 사업입니다. 이런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해 정부가 공항 입지와 경제성을 검토하는 사전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만금 공항이 필요한지에 대해 정부가 공식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사업 규모라든가 추정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예비 타당 조사를 받는다거나. 사전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정부 안에서도 예산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다시 벌이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1년이나 걸리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거나 간소하게 진행해달라고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새만금 국제공항의 개항을 2023년 세계잼버리 개최 전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만금의 장래 발생하는 수요를 새만금 공항 수요에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절차 간소화뿐만 아니라 새만금 공항의 항공 수요가 충분한지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라북도 자체 조사에 따르면 오는 2030년 항공 수요는 40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말 항공 수요 조사를 끝냈지만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정부 일각에서는 새만금 공항이 강원도 양양국제공항처럼 무리한 투자로 세금만 축낼 거라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여기에 승객을 뺏길 것을 걱정하는 인근 청주공항이나 광주, 무안공항의 견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험난한 여정을 뚫고 기대대로 2023년 정상 이륙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시국선언 교사들의 징계가 무효화됐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15년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을 한 교사 3,200여 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교사위원회는 지난달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시도는 국정농단이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수사 의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어제 황숙주 순창군수와 공무원 11명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주민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군수와 공무원들은 순창군의 출근버스 운영과 체육대회 유치 등 치적 홍보 내용을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130여 차례 올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산업과 관광, 문화를 연계한 대규모 대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남원시민원탁회의가 열렸습니다. 시군 소식 임홍진 기자입니다. 순창군이 전통 발효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투자 선도지구 개발을 본격 추진합니다. 선도지구 조성은 발효와 관련된 산업시설과 대규모 관광시설을 만드는 사업으로 오는 2021년까지 총 1,047억 원이 투자되는 역대 가장 큰 규모입니다. 단지는 발효 미생물 자원화 시설과 체험 농장, 단연생 식물원 등을 갖춰 관광객을 유치하게 됩니다.
투자 선도지구 기공식은 순창을 세계 발효산업을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남원 씨가 노인 정책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올해 첫 시민 원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원탁회의에서는 노인이 걷기 좋은 도로, 노인 복지관 확충, 노인 일자리 제공 등 노인 정책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남원 씨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두 차례 원탁회의를 열어 시정에 반영해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각종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 남원 씨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이렇게 지금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농업기술센터가 식물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화훼류 치료병원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연중 운영되는 화훼류 식물병원은 온실에 치료실과 회복실을 갖췄으며 두 명의 지도사가 병해충 치료와 분갈이, 영양제 시비 등 전문적인 관리를 맡게 됩니다. 식물도 피해 증상이 심해지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방문하여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에는 화분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잡곡을 상품화하는 잡곡 가공센터가 준공됐습니다. 가공센터는 가공실과 저온 저장고, 농기계 보관 창고는 물론 잡곡 건조와 도정 시설을 구비하고 잡곡 생산과 유통을 통해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지난달 28일 전남 여수 일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검출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됩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비브리오 폐혈증은 바닷물 온도가 섭씨 1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5, 6월쯤부터 환자가 발생하는데 올해는 빠른 편이어서 만성 간 질환이나 당뇨병, 알코올 중독 환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주로 어패류를 날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에 발병하기 때문에 가급적 영하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익산 여성영화제가 내일부터 나흘간 익산시 공공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립니다. 제2챔버 오케스트라의 정기 연주회가 오늘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명인홀에서 마련됩니다. 교통안전수칙을 배울 수 있는 어린이 뮤지컬이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펼쳐집니다. 한국화가 김경희의 개인전이 봄날 꽃길을 산책하다란 주제로 문화공간 기린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동양의 피카소로 불리는 고 화반영 화백 특별전이 근대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순창군 옥천골 벚꽃축제가 모레부터 나흘간 순창읍 경천로 천변 일대에서 열립니다. 진귀한 보석을 만날 수 있는 주얼팰리스 보석대축제가 내일 익산에서 개막합니다. KKF 반려동물 대축제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군산대학교 운동장에서 국제 도그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집니다. 김제 만경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가 내일 만경읍 능제수변공원과 장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정읍 기적의 도서관은 오늘 책꾸러미 배부 등 북스타트 여는 날 행사를 진행합니다. 4월 3일 화요일 전북권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군산 23도, 장수 22도 등 21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앞바다는 0.5m, 먼바다는 최고 1.5m까지 일겠고 기상청은 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며 선박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